안녕하세요. 오늘 협찬받은 제품은 한우 장인의 한우 사골 세트입니다. 일단 국물 자체가 정말 걸쭉하고 맛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우 장인이라는 표시가 적혀져 있고요. 한우 장인은 한우 뼈만 다루는 한우 뼈 전문점이라는 느낌인데요. 한우 사골을 살 때는 정말 이런 한우 보증서가 있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이런 보증서가 있다면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?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한우 모든 뼈와 한우 사골을 이렇게 협찬받았고요. 색깔 자체가 정말 신선하고 붉은 느낌이 많아서 이런 뼈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일반 시중에서 마트에서나 혹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뼈들은 언제 도축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얼음들이 이렇게 살얼음이 살살 껴있는 모습?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우 뼈 장인이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말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일단 먼저 냄비에 넣고 한번 1차로 삶아줄게요. 이렇게 뼈들을 한번 초벌을 한 다음에 다시 넣고 끓여주시면 이렇게 뽀얀 국물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 들었던 점은 사골과 잡뼈만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다는 점을 볼 때 정말 한우 장인이 판매하는 사골은 먹을 수 있겠다, 믿고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확신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사골 국물은 소금을 먼저 넣고요. 그 다음에 대파와 고추를 조금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릇에 담았을 때 느낌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? 뽀얀 국물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구수한 맛? 정말 이래서 한우를 먹어야겠다? 그리고 구매를 하려면 한우 장인의 이 마크가 붙어있는 한우 뼈를 꼭 구매해서 먹어야겠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많이 남았습니다. 저는 추가로 김치를 준비했고요.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고요. 한입 먹을 때 그 느낌은 이건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는 정말 다르다는 느낌?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제품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꼭 선물 세트를 사지 않아도 집에서도 선물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조리 방법 또한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